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드디어 마라벨 11기, 아, 12기 풀셋 한번 직접 내돈내산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라벨부터 마라벨 한번 싹 돌아봅시다. 뭐뭐 있는지. 일단 이번 스라벨 매지컬 테일러. 테일러의 보물, 테일러의 구두, 대단한 테일러. 마법의 별단추. 오, 살짝 그 결혼식장 컨셉 같은. 이번에 새로 나온 마라벨 12기 해답의 가케라. 뭐야? 오케이? 뭐야 이거 왜 안 껴져? 뭐가 달라진 거지? 아, 신발이에요. 아, 여기 잘 보세요 님들. 여기 원래 투명 신발일 땐 이렇게 돼 있고, 해답의 조각, 로드 라비린스, 그 다음에 미궁의 연무, 그 다음에 시련의 무게,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키. 오, 이렇게인데. 와, 진짜 마라벨 뭐 무기에 여기 4,900원에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펙트는 좀 화려하긴 한데 너무 구려요. 마라벨이 옛날 같은.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대 마라벨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살펴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마스터라벨 1기, 마스터페어리 초롱초롱 여러가지 색깔이 막 조화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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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뭐만 하면 그냥 푸르딩딩 극혐이에요. 거기서 거기. 어, 요건 그나마 좀 괜찮았어. 요거는 좀 색다르긴 했어. 요즘 허구한 날 뭐 푸르딩딩만 하면 마라벨이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생겨. 저게 맞는 말이야. 딱 저 느낌이에요. 자, 해봅시다. 아무튼 로얄 스타일 까주고 이걸 이제 또 피스를 해야죠. 피스를. 자, 45개짜리를 일단 삼묶음 사볼게요. 삼묶음. 벨라도 처음에 대걸레 나왔다고 용 개먹었는데 선녀임. 그러니까 이 메이플 용사들 특징이 다들 일단 욕하고 봐요. 죽음의 데스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이 죽음의 데스래. 얘네들 미쳤냐? 생긴 건 또 왜 저래? 존나 무식하게 커다랗기만 하네. 개무식하네. 이러더니 죽음의 데스 200만원에 삽니다. 지금 이러고 있죠. 자, 로얄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얄 노잼이니까 빠르게 까고. 피스가 재밌죠, 로얄보다는. 자, 갑시다. 3, 2, 1. 자, 미라 명찰반지, 할로윈 팬텀 부츠 꺼지시고요. 좀비 곰돌이, 스카우터, 할로윈 팬텀 적당히 하세요. 어? 어? 뭐야? 아니 지금 10개... 오후의 산책 일단 하나 나. 어? 아니 뭐야, 이 스라벨 아니네? 생긴 건 스라벨처럼 나오더니? 뭐야? 어? 어? 야, 스라벨이... 하나도 없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유능한 테일러 하나 나왔습니다. 유능한 테일러 딱 하나 나왔어요. 이번 거 재고가 없나봐. 20개 까야 하나 나와. 그렇지, 테일러 구드 두 개째. 원래 저 다섯 개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오토코거든요. 잠로얄 팔랑 비싸다고요 이번 거? 테일러의 보물 오케이. 45개 까서 4개. 평균 11개당 하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 무서워. 테일러의 보물 오케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미라? 마법의 별단추 제발. 나이스 스라벨. 좋았어. 이게 정상이거든요. 방금 거 중국산이었나 본데. 마법의 별단추 한 번 더. 이게 정상이거든요. 신의 조 로얄 까기.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 박쥐의 주인 테일러. 이게 정상이에요. 신의 조 원래 로얄 이렇게 깝니다. 팔랑유령 하트패치 적당히 하세요. 아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한 또? 스카우터 오후에 어? 슬아 또 낚였어. 아이씨. 할로윈 팬텀 외눈안대 오늘의 햇살 할로윈 오후의 산책 좀비 돗돌이. 야, 이렇게까지 망한 적이 있었나 내가 여태까지 이걸 하면서? 무기가 뭐지 이번 거? 무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 심지어? 뮤지컬 테일러 한 번도 안 나왔어. 45개 보통 하나에 9개 떠야 되는데 5개당 하나 뜨거든요 제가 원래. 27개는 떠야 되는데 17개인가 떴죠 제가. 하나만 더 살게요. 45개 마지막 까볼게요. 박쥐의 주인 외눈박이 할로윈 팬텀. 이거 로얄 확률이 줄은 건가? 이 정도로 안 뜨던 적이. 나이스 매지컬 테일러. 이걸로 마라벨 하나 바로 뽑을게요. 마라벨 무기. 아이 무서워. 팬텀 적당히 해라 진짜 좀. 와, 개극혐이다. 옷 비싸요. 스라벨보다 비싼 옷이라고요? 아, 팔랑유령 러플.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어머, 이거 남녀 공용인가요 님들? 남캐가 끼면 K가 깼네. 이번 로얄 생각보다 빡셉니다. 박쥐의 주인 아기새 오늘의 햇살. 와, 40만원 로얄 이거야? 7, 14, 19, 20.
뭐야, 20개? 아니, 20개? 잠시만. 페이백, 페이백 완료. 프리미엄 마스터피스 하나 삽시다. 웨이프 포인트. 쫙 해주고, 마스터피스. 모자부터 시원하게 뽑아주죠. 시사 소세. 자, 갑니다. 3, 2, 1. 마라벨. 레드라벨 로즈월 모자 나왔습니다. 레드 서커스 모자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뭐 마라벨 가볍죠. 캐시탭에서 반짝일 겁니다. 어? 수고요. 아이고, 마라벨 모자. 마라벨 모자 바로 뽑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럭 30에 인트 30. 이거 남녀 공용이죠? 좋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모자 뽑아드렸고, 이거 뭐 간단하게 신발 뽑아드려야지. 자, 플레임워크 지리는 거 하나 나왔고요. 이게 지라라고? 무조건 마라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캐시탭에서 3, 2, 1. 나이스, 마라벨 수고하셨습니다. 해답의 까케라 바로 나와줬고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유, 네. 마라벨은 지긋지긋하다. 뽑기가 시시해서 별로 할 맛이 안 나네. 이번에는 뭐 요거 망토해봐야지 뭐. 갑니다. 3, 2, 1. 수고요. 레드라벨 비밀의 안개 수고. 이거 돌리면 바로 마라벨 뭔지 아시죠? 3, 2, 1. 아, 나중에 이거 뭐 한 500만원 하겠죠? 엄청나게 비싼 템이니까 지금 저한테 5억에 사가실 분 미리 구합니다. 3, 2, 1. 자, 비밀의 안개. 이거 불안한데? 가리지 말고 가면은 이제 뜬다. 잘 보세요. 3, 2, 1. 죽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스케이프 키.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뽑았습니다. 마라벨. 자, 그 다음. 자, 3, 2, 1. 마라벨! 레드라벨 노피노피링.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걸로 테일러의 보물을 섞으면 헤어 쿠폰이 나옵니다. 3, 2, 1. 아, 기가 막히는구만. 자, 이제 슬슬 옮겨볼까요? 오로라로 돌아가라. 이건 좀 너무한 말씀 아닌가? 가봅니다. 자, 일단 모자 한번 해봐야지. 아니, 옷부터 요거랑. 자, 헤어 쿠폰 3, 2, 1. 고요한 은하, 여. 어, 이거 비싼가요, 혹시 근데? 묵히면 비싸요? 희면의 운율, 산후의 노래, 제물로 바칠 만한 가님들? 시사소세, 마라벨, 수고하셨습니다. 스위트홈 공격력, 1년이 아니라 6개월, 나왔습니다. 이게 신의 주지. 나이스. 자, 마라벨 한 부위 남았네요. 이제 옷만 뽑으면 되는데, 마라벨 옷. 이거 님들, 유능한 테일러 자체는 비싼가요? 아, 이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묵히도록 하고, 얘는 묵히고 여기서 10만원을 더 까면 됩니다. 갑시다.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그럼 뭐에 큐브 피용신으로 돌리는데 그건 맞지. 자, 로얄 스타일 하면 대충 까봅시다. 대충 까면 대충 나오겠죠. 옷 나와라 좋은 말로 할 때 3, 매지컬 테일러 간단하게 띄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햇살 고스 페도라. 옷 좀 나와라. 옷 좀 좋은 말로 할 때 좀. 옷 빼고 다 나오네? 아기새 티셔츠, 할로윈 팬텀. 대단한 테일러, 머단한 테일러 나왔습니다. 매지컬 테일러. 집 나와봐 신해줘. 와깠다. 야, 기가 막히게 나왔구만. 이번에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잠깐만요. 머단한 테일러 잠시만요. 냉컴 킴 고맙다. 딱히 널 위해 깐 건 아니라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개오타쿠. 피스 시작해봅시다. 어, 잠시만. 나 일단 풀세트 의자 받을까? 됐다 됐다 됐다. 오늘 도정님을 놀릴 기력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매지컬 테일러 이상 세트 모두 입고 오시면 작업실을 드릴게요. 매지컬 테일러 신비한 작업실 받았습니다. 봅시다. 신비한 작업실. 야, 정말 불이네요. 감사합니다. 무기를 제물로 바치면 헤어 쿠폰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긴 뭔가 아까우니까 신발을 바쳐서 바로 그냥 마라벨 3, 2, 1. 자, 왕궁 예술가가 나왔죠. 로즈월 옷입니다. 테일러의 보물을 섞으면 뭐가 나온다? 캐시탭에서 반짝이거나 마라벨이 나온다. 3, 2, 1. 수고요. 다 뽑았습니다. 이게 마라벨 뽑기의 신, 신해줘. 전 부위 정확하게 다 뽑았습니다. 자, 이제 마라벨 의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들? 자, 끝없는 기억의 장. 본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간 새로운 스타일 연구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럼 보여주세요. 물론이죠. 새로운 스타일의 미궁의 기억을 받아가세요. 냉. 미궁의 기억 얼굴 장식 교환권. 치장에 보면, 오! 생각보다 K같이 생기긴 했는데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피스를 돌려봅시다. 요거랑 뭐 마라벨 무기 3, 2, 1.
수고요. 마라벨 무기 하나 더 완성했습니다. 공격력 1년 30짜리 완성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별단추랑 망토 하나 섞어서. 자, 레드라벨 오로라 왕관 오로라로 꺼지시고요. 이거 한 번 더. 3, 2, 1 마라벨.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와르쿠나이 반짝이는 마음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 이제 해쿠까지 뽑아야 유종애미 걷는 건데 캐시템에서 반짝일 거니까 잘 보세요. 3, 2, 1. 아, 죄송합니다. 아유, 시시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1년짜리 공마가 나와버렸네. 자, 마라벨만 계속 뽑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근데 어차피 추업 안 떠요. 그걸로 위안 삼으세요. 완성했고, 라이딩 있어요? 이번 거? 어, 이터널 메이즈 라이딩. 오, 이거 키네시스가 하면은 조금 괜찮기도. 여기서 좀 끝내기 좀 아쉬운데 뭐 더 못하나? 지금 보시면 미궁의 연무 1년짜리 두 개 팔게요. 미궁의 연무 1년짜리 7억 5천이 제일 싸고. 자, 지금 다들 경매장을 총집합하세요. 해조가 6111 드립니다. 요것도 6111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나합니다, 하나. 여기서 스라벨 3개 뽑아볼게요. 자, 스카우터 할로윈 대단한 얼어붙은 눈빛. 아, 뭐하냐고 도대체. 하지만 여기서 마라벨 나오죠. 3, 2, 1. 아, 어? 햇살여우 꽃가옷? 생각보다 인기 없어요 이거. 3, 2, 1. 아, 마라벨인 줄 알았어. 아, 마라벨인 줄 알았잖아. 아, 뭐야 이거. 박수칠 때 떠났어야 했나? 아, 모르겠어. 난 내 판단을 믿겠어. 10만원만 더 충전해보고. 해쿠 현황하냐? 이번에 나올 거니까 눈 뜨고 잘 보세요. 얼어붙은 별단추 또 나왔고요. 테일러 구두, 그렇지! 이거지! 아니, 도대체 스라벨 하나를 왜 3억 주고 사지? 이거 하나 돌리면 10개가 나오는데? 자, 됐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시작해봅시다. 신나게 일단 신발부터. 신발 마라벨! 수고해요. 바로 뽑아드렸습니다. 마라벨 신발 한 번 더 뽑아서 2세트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 분 망토 3, 2, 1. 자, 어? 어? 이거 비싼. 이거 나중에 비싸게 팔게요. 이거 꽤 비쌉니다. 이거 비싸요. 님들 요번 마라벨 남자 헤어도 예뻐요? 여자 헤어는 예쁜 거 아까 봤는데 남자가 더 역대급이에요? 한번 보여줘야지 신해줘. 매지컬 테일러 그냥 가라. 너 그냥 헤어 쿠폰으로 살아나. 아, 마라벨이 됐네. 아, 자, 마라벨 뽑았습니다. 마라벨 가져가세요. 또 4억 8천이 최저가인데 이거 뭐 그냥 대충 드릴게요. 4억 4천 이렇게 드릴게요. 그럼 싸네. 오케이, 이거 정도는 사줄게요. 이거 정도는 사주고. 힘댕럭 시간의 힘댕럭 시간의 무게 3개월 너무 짧아. 힘댕럭 1년 19억원 정신 나갔네요. 이거 안 삽니다. 이거 그냥 선 넘었으니까 제일 싼 걸로, 제일 싼 거 사서 일단 두 세트를 완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해답의 이스케이프 키를 그럼 마지막으로 직접 뽑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미스터리 클럽 너도 그냥 꺼져라. 어? 아! 나왔다! 뽑았습니다. 전부위 마라벨.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뭐 이거 뭐 예쁜가? 퍼즐 헤어. 오, 살짝 신해줘. 머리 길었을 때 파마하고 머리 길었을 때 머리 같네. 뭐가 인기 많아요 님들? 안개가 좀 많아요. 내 취향은 그냥 퍼즐이야. 어? 저거 그거 줘요? 밤에 퍼즐 헤어 이런 거 줘요? 근데 도적이 지금 칸이 없을 텐데. 오, 밤에 퍼즐 움직이네요. 헤어를 줄만한 친구. 용사는 이거면 충분하고 보기에 겨웠고. 용사 악마 줘볼까? 악마 어울릴 것 같기도. 스틸 해주자. 스틸은 오, 잠깐만, 스틸에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제 샤바랑 헤어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오, 스틸에 이제 보니까 조금 어울릴 것 같기도. 스틸 한번 줄까요 님들? 지금 그 팬텀이 마스터라벨 5기인가? 그 열쇠고리 세트거든요. 여기 있다. 이거네.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퍼즐로 갈게요. 아, 안개 퍼즐로 갈게요. 안개 퍼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빨초가 어울릴까? 빨초가? 빨초 안개 퍼즐 들어갑니다. 오, 예쁘다. 우와, 살짝 그거 같아. 말티즈가 아니라 그저 둥그러네. 비숑 같아요. 비숑 괜찮네. 아, 근데 눈썹이 가려진 게 좀 섬넘긴 했는데 도인 눈썹이 보여야 되는데요. 자, 이스케이프 키 제일 싼 거 하나 사주고. 자, 이렇게 저는 마라벨 풀셋 두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마라벨 풀셋 그리고 마라벨 풀셋 여기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까지.
마라벨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요.